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영실업에서 협찬해주신 또봇V의 신제품을 가져왔어요. 각각의 빅트레일과 트롤인데, 오늘은 이 중에 빅트레일이라는 여기에 검은색 로봇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가 왔다는 것부터가 좀 뭔가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 마지막 쪽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리뷰할 이 빅트레일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봐보도록 합시다. 이 빅트레일은 여기 패키지에 나와있는 대로 멋진 검은색 드럭에서 로봇으로 변형을 하는 그러한 제품이며, 이번 토끼는 검은색 속은요, 요즘 드립으로 많이 쓰는 그 후구 말이죠. 검은 트럭과 검은 속, 굉장히 재미있는 조합인데, 그럼 리뷰를 하면서 천천히 봐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박스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죠.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무기와 본체가 있는 심플한 구성으로, 분할되어 있는 빅토리 해머와 빅트레일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는 펼쳐보면 굉장히 큰데, 이거는 다른 톱보다 기믹이 굉장히 많아서인데, 어떠한 많은 기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클 모드인 트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스타일은 뒤에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게끔 뒤에 공간이 비어있는 그러한 트럭인데, 검은색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며, 또 푸른색 클리어 파츠가 사용되어 있는게 정말이지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 파츠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도색이 아닌 프라만으로 색 분할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배기구 또한 파츠 분할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꼼꼼한 디테일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리얼한 느낌의 트럭의 앞부분에 비해 조금 SF 어레인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동그란 파이프와 엔진 부분이 그러한 느낌을 좀 더 강조해주는 것 같네요. 또 뒤에는 라이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아주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로봇이 되었을 때 팔 그리고 다리가 되는 듯한 그러한 조형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뒤에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차량의 뒷면처럼 보이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어레인지는 로봇 모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잠시 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고무 부분이 꼼꼼하게 몰드가 되어 있으며, 휠 부분과 고무 부분에 색이 딱 나눠져 있고, 바퀴는 전체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에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스무스하네요. 다음은 토끼인 검은 속 흑우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대포로메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귀여워보이는 인상이네요. 앞다리 쪽이 크게 나있지만은 인상적인 뿔도 확실하게 있으며, 앞다리와 뒷다리 또한 작지만 꼼꼼하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뒷다리는 잠시 후 변형에도 다루겠지만은 안쪽으로 이런식으로 수납이 가능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다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개되어있는 것으로 아무런 기능 없이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되어있는 꽤나 꼼꼼한 표현이네요. 다음은 빅토리 해머. 이거는 포장했을 때 이 기둥 부분과 해머의 끝부분, 이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포장을 위해서 따로따로 나눠둔 거고, 가지고 놀 때는 이 두 개를 합쳐시켜서 그 뒤에는 분리하지 않고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기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손에 딱 들었을 때 자그마한 나리키리 왕구를 들고 있는 듯한 그러한 좀 거대한 사이즈네요.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주의 문구로도 사람에게 휘두르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해머는 비클에 연결을 할 수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가 않고 그 어디에도 조인트가 없고, 해머 자체도 본체보다 큰 크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비클에 달아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다음으론 크기 비교. 트랜스포머의 디럭스 클래스 사이드 스와이프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 이 사이드 스와이프가 디럭스 클래스라면은 또봇은 매번 이야기하지만 리더 클래스에 가까운 그러한 크기를 하고 있네요. 이어서 같은 트럭인 이유로 몬스터 트럭인 몬스터와 같이 나란히 두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이 몬스터가 한층 더 큰 크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이즈로 완구로 분명 나왔을 텐데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빅트레일을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트레일 V 트랜스포메이션. 제일 먼저 차 옆면에 있는 이 판넬 부분, 이거를 접어줍니다.
그 다음 천장 부분을 들어서 이게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겨서 가져와 줍니다. 좀 가져오면은 트랜스포머 G1에 나오는 옵티머스랑 좀 비슷한 그러한 비클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재미있으며 뒤로 돌아와서 이 끝부분 이거를 잡고 밀려줍니다. 그 다음 밑면으로 돌아와서 밑에는 파리 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인트와 그리고 손 뒷부분에 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잘 비껴주며 전개를 해준 다음 차량의 앞면을 갈라서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 어깨를 전체적으로 두 클릭 정도 밑으로 가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팔 자체가 프론트 부분 기준으로 안쪽을 향해서 꺾여져 있는데 이거를 길게 쭉 펴줍니다. 그 뒤에는 어깨 뒤에 있는 여기에 판넬 차량 모드의 껍데기 부분인데 이거는 어깨 뒤를 향해서 접어주고 밑에 다리 부분은 반으로 갈라준 다음 무릎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면은 이걸로 기본적인 보디의 완성은 되었고 다음은 토끼. 이 소의 토끼는 저번에 탱크가이와 마찬가지로 가슴 암호와 머리가 되는 구조인데 다리를 수납하고 등 중심으로 꺾어주면은 안에서 머리가 나오는데 이 상태로 본체의 조인트로 딱 연결을 해주면은 완성! 빅트레일 로봇 모드입니다. 변형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면서 가동에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이 갔는데 특히나 이 다리 부분을 무릎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변형 구조가 다리를 딱 한번 회전을 하는 것 뿐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다리로서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비클 모드의 디자인과 잘 양립이 되었다고 느꼈는데 여기는 정말 훌륭하네요. 그 다음 차량의 껍데기 부분을 어깨 뒤에 커버로서 닿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으로 껍데기가 디자인적으로 헤쳐지지 않고 잘 녹아드는 이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마지막으로 토끼 이것 또한 디자인에 대한 양립이 아주 훌륭한데 다리를 넣고 등을 꺾었을 뿐인데 그게 가슴 암호와 머리가 전기가 동시에 되는 짧은 스텝만으로 확 벗기는 이 부분은 짧은 마술을 보는 그러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빅트레일의 디자인을 좀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히로이크한 프로포션인데 어깨가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의 비클 모드 디테일이 그대로 로봇 모드에도 살아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프론트 그라스를 앞으로 당겨오는 이 부분은 트럭의 모습을 그대로 하여서 어깨로 가져오는 굉장히 효과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아까 전에 트럭이 이 로봇으로 변형했다는 것을 그대로 강조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소의 머리에 조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며 머리 부분 또한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디자인이네요. 머리카락에 리젠트 헤어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에 그리고 턱 부분 여기는 좀 수염이 난 것 같은 그러한 디테일들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옆에 부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아머가 있는데 이거는 디자이너 분께서 말씀하시길 헤드폰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굉장히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그대로 느껴지게끔 나와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포인트 색깔로 노란색이 늘어났는데 비클 모드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로봇 모드 때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은 두 모드의 차별점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에 부분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앞이든 뒤든 아쉬운 거 없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다음으론 무장인 빅토리 해머를 빅트레일에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머는 위에 아래 각각의 조인트가 두 개 있는데 이 중에 밑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하여서 손에 쥐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트레일 자세히 보면은 손 부분에 구멍이 없어요. 제대로 주먹에 조형은 되어 있긴 한데 구멍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쥐어줘야 되냐 바로 이 주먹 뒤에 있는 반대편에 여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서 손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면 이러한 모습으로 본체보다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해머이기 때문에 아주 박력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크기임에도 빅트레일의 클릭 관절이 아주 단단하다 보니까 아주 잘 들고 포즈를 잡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론 크기 비교. 제일 먼저 하이그레이드의 빌드 스트라이크랑 같이 나란히 두면은 이러한 모습인데 하이그레이드 건프라랑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네요. 다음으론 비클 모드 때도 비교했었지만 몬스터와 같이 나란히 두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비클 모드일 때는 이 몬스터 쪽이 좀 더 거대했었는데 로봇 모드일 때는 서로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네요. 다만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 이게 같은 시리즈의 완구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정도의 약간 그런 이질감은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습니다.
이거는 캡틴 폴리스 때도 약간 느끼긴 했었는데 이쯤 오면은 좀 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네요. 비유해보자면 어떤 느낌이랍니까? 장르는 다르지만은 프리큐어의 극장판을 보면은 각각의 다른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걸 보면 다 그림체가 다른데 정말 이거 같은 시리즈인가? 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은 약간 느껴지네요. 다음으론 변형 중간에 비클모드가 옵티머스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이유 때문에 마스터피스의 옵티머스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나눠두면은 꽤나 재미있는 모습이네요. 비클모드를 최소한으로 감춰가지고 로봇으로 변형한 옵티머스와 비클모드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며 그걸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빅트레일, 이 상반되는 매력은 비슷한 비클이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마지막으론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좌우로 회전이 되고 그 외의 가동은 없으나 이 머리 뒤에 있는 부분, 여기에 조인트가 본체와 딱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리해서 이 조인트를 약간 틀어가지고 위를 향한 상태로 가져와주면은 고개를 밑으로 약간 숙일 수 있게끔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 어깨는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회전이 가능하고 바깥쪽을 향해서 틀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축지는 어깨가 큰 데 비해서 꽤나 움직이며 어깨 밑에는 관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는 안쪽을 향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팔꿈치는 앞을 향해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아무런 가동이 없고 허리도 물론 아무런 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 여기까지 옆으로도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릎은 90도 그 다음 어린이 왕국에서는 굉장히 드물지만은 이런 식으로 무릎 쪽에 회전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발목은 완전히 고정이며 고정이지만은 이 보이는 대로 약간 꺾여 있잖아요, 경사지게.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서 있는 걸 전제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빅트레일의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영시러브에서 발매한 또 V 빅트레일의 리뷰였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은 제가 샘플로 받아온 제품이기 때문에 발매보다는 약간 빨리 리뷰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이거는 1월쯤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 빅트레일에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기믹,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면은 이 빅트레일 사실 오늘 리뷰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실은 아까 소개드렸었던 트롤이란 녹색 로봇과 합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합체하면 빅트롤이라는 로봇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믹까지 포함해서 조만간 트롤을 리뷰하며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리뷰이기 때문에 다음 리뷰도 꼭 봐주세요. 이번 빅트레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쿠라였습니다.